87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개 다 장사를 해서는 안 되는 면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세요. 자, 이렇게 누를 때 쭉 하고 나오는 소스가 이렇게 좋네요. 옆에 그림이 딱 있어요. 하나 더 시켰어요. 먹고 싶어졌습니다. 완료? 햄버거를 좋아하는 거하고 잘 맞는 거 다른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버거는 향기를 나고 음료도 두 개 준비돼 있으니까 신선하게 청포도 케이크 주스 진공이 되는 거구나. 오. 상쾌청쾌? 괜찮네. 상쾌청쾌 주스? 괜찮아. 상쾌청쾌 괜찮네. 상쾌청쾌.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하려냐면 진짜 연예인 식당도 준비가 안 됐으면 혼내키려고. 아, 여기도 안 되면 안 된다고 해버리려고. 아, 그래요? 이게 그거 아닌 거는 진짜 아니라고 해서 여기도 고생 이제 뭐 다시 처음부터 다시 가. 아니 하필 이번 회부터 그러세요. 불쌍하네. 아니 바꿔야 돼. 나도 바꿔야 돼. 아, 그래요? 음식 수준 높여야 돼. 여기도 엄격하게. 엄격하게. 이게 기준 미달되면 여기도 장사는 못하는 걸로. 네. 아 이거 테이스 잘못 걸렸네요. 제가 뒤늦게 이제 서른 다 돼서 이제 군대를 갈 때부터 이런 생각이 구체화가 됐어요. 한 2년 정도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생각이 좀 구체화됐던 게 요식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고민만 되지 이게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백 대표님이 저희를 좀 평가를 혹독하게 해주시면 이게 요식업을 내가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에 대한 결정이 조금 더 확실해질 것 같아요. 어릴 때 어머니가 우리 고향의 대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하셨어요. 아, 진짜? 그리고 평생 이제 조리사 일을 하셨고. 아, 진짜? 그래서 옆에서 본 건 좀 있고 뭘 하면 맛있다라고는 해. 그러니까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아니까. 그치. 그런 건 좀 강한 것 같아. 그치. 고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되게 냄새는 좋았어요. 조용하시다. 네. 우리 드실 땐 요거 봐라. 고민되시나 봐요. 고민되시나 봐요. 진짜 고민되시나 봐요. 아, 요거 딱 요 경계에 걸린 모양인데요, 지금. 크라켄 같은 놈일세. 잠깐 보류. 아. 태희가 저 외국 생활 좀 했지? 예? 외국 생활. 아, 외국 생활 좀 했지. 아, 저 이거 저 LA 뭐.
저 울산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예예 예. 아, 이름이 지금 태이라서 예, 예. 이름이 태이지만 예, 예. 울산을 20년. 벗어나지 않았다가 예. 가수 때문에 처음 올라온 게 아, 서울인데 아 그런 거예요? 예. 안 했어? 이거 저 LA 있는 거 엑슬러 LA 쪽 가면 LA 다운타운 쪽에 가면 그랜드 센트럴 마켓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시장을 개조해갖고 막 푸드코트처럼 만들었는데 거기서 되게 줄 많이 아마 제일 많이 길 거예요. 제일 많이 긴 그 집에서 제일 인기 있는 메뉴 페어팩스라는 메뉴인데 거기서 따온 거예요. 진짜 대단하시네. 이건 진짜 대단하시네. 그렇지, 딱 넣었구나. 좋아.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어머? 아, 짜증나 보네. 맛있어서 짜증나 그래. 어, 진짜로? 털 서. 소름 돋았어. 예, 아마추어 수준 넘어섰어. 예, 아마추어 수준 넘어섰어요. 다운타운에 있는 그 집에 가서 맛을 보고 어설프게 흉내냈다고 했겠는데 예, 크라켄을 먹어보니까 어설픈 건 아닌 것 같아. 정말 많이 다니면서 지금 흔적이 보여요. 많이 먹어본 흔적이. 오 진짜. 오. 어떻게 된 거야? 일단 크라켄하고 에그마니 버거의 점수는 87점. 무슨 소리? 누가 꼬리 넣었어? 오! 87점! 이야, 87점. 오, 예. 나 소름 너무 80점이 기준이에요, 지금. 긴팔 좀 주시면 안 돼요? 부끄러워 죽겠는데? 아... 계속 소름 넣었는데. 야, 이게 웬일이야. 어머나, 어머나. 87점. 80. 아, 진짜 어떻게 연예인 식당에서 훨씬 낫냐. 아이 참. 진짜 이 네고 식당 사장님들이 되게 반성을 해야 되네요. 연예인 식당이 도리어 준비가 더 잘 돼 있고 자기 메뉴에 대한 이해도나 자기 메뉴에 대한 사전 조사가 훨씬 더 많이 됐어요. 진짜 이번 기회에 이 나머지 네 분 사장님들이 태희 씨가 이렇게 따로 식당을 받아 좀 같이 자주 만나서 뭔가 좀 영향을 받았으면 해요. 아 진짜 나머지 네 분 어떻게 하자고? 저 네 사람. 여기 맞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 불, 아까운 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톱.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니, 세 명씩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예, 제가. 오랜만에. 예. 아이고, 오랜만에. 예, 이제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네, TV에서 많이 팬입니다. 예. 세 명이나 있지? 저희가 음식을. 각자 준비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메뉴 안 정하고 예.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예. 누구한테? 나한테? 예. 아 그러니까 메뉴가 서로 다른 아 우차처럼 예. 서로 메뉴가 있는 걸 또? 네네. 그래서 예. 이제 대표님께서 결정해 주신 거예요. 사실 음식과 관계 없잖아요. 아니 왜 관계 없어요? 지금 뭐 엄청납니다 지금. 예. 대표님이 저에 대한 편견이 잠시 후 깨질 겁니다. 제가 진짜로? 예. 커스파이크. 사유리 씨도 근데 사유리 씨는 만들겠다고 음식을? 네, 저는 한 가지만 정말 잘하는 게 있습니다. 야, 사유리 씨 하면 대박 나겠다 이 가게. 아, 진짜요? 예. 왜냐면 전국에 지금 벼르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너, 맞아. 너 이걸로 이거 악기가 없어요. 우리 같이 음식 하는 사람들의 궁극의 적이야. 네, 맞아요. 예. 네, 식당 주인들로 붐비겠다 누나. 식당 사장님들 어마어마하게 그동안 당한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울 건데? 그럼요. 네. 본인 것도 맛없어 맛없다고 얘기하죠? 네. 본인이 만들고 맛없다고 그래? 맛 안 먹읍니다. 맛이 없으면 안 먹읍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앤디 씨 음식 원래 잘하잖아요. 예. 아 음식을 잘하기보다는요.
사실 제가 대표님 방송을 많이 보고 많이 따라했습니다. 아니 나랑 한번 했잖아. 그 지방 갔었잖아요. 네, 오, 아 음식 잘. 그러면 예. 좋아. 블라인드 테스트라는데 난 뭘 만드는지 모르니까 예. 그럼 나는 그럼 갔다 나가 있을게. 예. 내가 아니 저 예. 공정하게 하려면 안 봐야 되니까 안 보고 하자고요. 손 조심하시고. 네. 이따 뵐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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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맛있게 드시네. 오, 많이 드시네. 지금 뭐? 오. 식사 안 하고 오셨어요? 제일 어울린다 굴기 굴국밥이. 오, 야 이거 뭐 그대로 광고 써도 이게 광고야 이게 광고야 가져가 이게. 어머 야 이거 너무 형님 한 그릇 다 드셔가지고 딴 거 안 먹을까 봐 걱정이네요. 그럼 나 또 다 먹어요. 네 아유 이거 맛있나 뭐. 봐요. 근데 되게 맛있게 드시는데. 이걸 팔자고? 그냥 이 아니 나는 웬만해서 정말 내가 뱉는 건 대단한 거 정말 맛대가리 없는 건데 맛대가리 없진 않아요. 근데 그냥 국이야 콩나물국. 이걸 왜 무엇하러 그랬어? 그게 나 이건 아니야. 이게 아무리 형편 없어도 이건 또 아니야. 나는 성인을 생각해서 먹어준 거 지금. 아 그렇게 드시고 아니 그렇게 드시고. 오 마이 갓. 향이 강한 걸 느끼 먹을게. 오. 지대로인데? 어, 제 거 드시는 거. 잠깐 나가 있겠어요. 나와요. 무서워서. 이태원에 지금 파야라고 예, 스페인식 예, 해물숲밥 해물냄비밥. 예, 그런데 이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단점이 빠른 시간 잘했네. 그래도 홍합하고 양송이 버섯 그다음에 새우 피망 바지락 이거 얼마 받으려고 그러지? 오징어. 어 구성은 그럴싸합니다. 아 그렇죠 이게 보이네. 이게 빠이야가 참 힘든 게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보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이게 탔어요. 이게 힘들어요. 빠이야가 불 조절 잘못한 거지 사실은. 이거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많이 먹어본 맛이라고. 이거 조절만 내 레시피 아니야? 뭐라고? 본인의 레시피 아니에요? 맞아요. 아 그래요? 이게 빠이야는 원래 쌀로 해야 되는데 쌀이 아닌 것 같은데 밥으로 한 것 같은데?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야. 딱 아시네. 왜냐면 처음 했을 땐 쌀로 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시간을 단축을 시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맞아. 근데 내가 먹어봤을 때도 쌀이 죽처럼 이렇게 씹히지가 않고 눅눅해지더라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자자자 드세요. 네, 냄새가 나니까 카레라고 자꾸 카레 일단은 카레입니다. 카레 냄새 이거는 겉으로 언뜻 보면 카레 같진 않아요. 그냥 무슨 멀리서 보면 저게 무슨 음식이지. 그리고 비주얼은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일단은 밥 참 성의 없다. 이 장사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데 카레에 얼마나 정성을 들였으면 밥은 이거 보세요. 밥 그대로 예. 그릇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지요? 그대로, 예. 아! 그릇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지요? 아, 맞아. 이런 거 같이 볼 줄 몰랐어요. 나와봤다.
혹시 까다롭다고 나보고? 아니요. 까다로 이게 일반 손님들 안 그렇다고 다 봐요 이거 봐. 이거. 그대로 편집하고 그릇이 나오죠. 아 이게 마이너스다. 아 어떡해. 예, 건더기만 먼저 먹어볼게. 먹었어. 내일 향은 진짜 카레인데 먹어보면 카레 맛은 카레인데 이게 뭐지? 카레 향이 강하지 않아요. 먹으면 카레 향이 강하지 않아요. 바다를 좀 많이 넣었어. 그렇다면 카레 맛을 부드럽게 하려고 보통 쓰는 게 뭐냐면 버터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토마토 계열 뭐 넣거든요. 카레 할 때 토마토 설마 케첩이나 그런 거 넣었어? 와 천재다. 토마토 다져가고 같이 볶아서 쓰기도 하거든요. 토마토 케첩 넣었어요. 그리고 우리 우유를 많이 쓰거든요. 국 끓일 때. 와 천재다. 우유는 것 같다. 맞아. 색깔이 연해지고 이런 거 보니까. 맞아. 되게 부드러워요. 아니 점수는 좀 줄만한데 부드러워요. 일단 부드럽고 이게 약간 카레에서 양식의 맛이 느껴져. 양식 소스. 뭔가 그 색다른 카레를 내준 거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개 다 장사를 해서는 안 되는 면입니다. 아예? 이 세 개 다 지금 장사를 하면 절대 안 되는 메뉴고 절대 안 되는 메뉴는 이거. 이분은 서빙 시키면 돼. 예. 하지 마시고. 오케이. 아 이거 두 개 메뉴 잘 살리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글렀네. 이 메뉴 만든 사람의 아이디어면 이 메뉴에 뭔가 색다른 거를 더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나오면서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준비해갖고 좀 색다른 것까지 가미한 그리고 우리한테 좀 친숙하면서도 색다른 그런 메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